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체 연료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이거 기체 연료에서도 기타 기체 연료에서 나오는 거죠. 뭐 수성가스, 석탄, 이제 고록가스 하면서 나와요. 발생료 가스 이렇게 나오는데 1번은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어서 선천을 제어할 때 발생하는 기체 연료. 이거 수소 아니죠. 수성가스 아니죠. 이거 코크스로 가스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이거는 석유류를 분해하니까 이거 석유가스입니다. 석탄가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고록가스는 우리 고록가스를 다른 말로 용광로 가스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고록가스는 용광로에서 발생하는 가스예요. 자, 고온으로 관련된 무연탄이나 코크스 중에 수증기를 반응시켜 얻은 기체 연료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틀렸죠.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수성가스예요. 고록가스, 용광로 발생가스입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틀렸고. 그 다음 4번. 발생녹가스는 코크스나 석탄, 모체 등을 저결 상태로 가용해서 내 공기 산소를 넣어서 얻은 기체 연료. 4번이 그래서 맞네요. 4번 정답입니다. 자, 1번은 코크스로, 2번은 석유, 3번은 수성가스. 그러니까 매칭이 잘못됐죠, 지금. 그 다음에 26번 볼게요. 공기비가 클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우리 앞에서 제가 등가비 할때 정리를 했어요. 자, 온도 감소 맞고, 열섯이 증가하는 거 맞고요. 매연 발생하는 거, 이건 불완전 연소죠. 그죠? 언제? 공기비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3번이 틀렸네요. 자, 27번 봅시다. 과잉산소량을 나타내는 표현은, 자, 우리 과잉산소량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산소량에서 이론, 완전연소할 때 이론산소량 값을 빼준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실제 공기량은요? 네, 이론 공기량에 뭘 곱한 거랑 같아요? 공기비 곱한 거랑 같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잉 산소량이 아니고 얘는 과잉 공기량이네요. 과잉 공기량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N 빼기 1에 A0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과잉 산소량은? 자,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0.21, 그러니까 21% 들어있죠. 여기에 과잉 공기량을 곱하면 과잉 산소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0.21, N 빼기 1에 A0. 이게 바로 과잉 산소량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봅시다.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우리? 네, 발생하는 가스량 계산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지금 무게 중류 1kg에 이렇게 연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비는 1.1이고, 건조 배출가스, 그러니까 GD가 되겠죠. GD 중에 SO2 농도. ppm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단위는 뭐가 될까요? GD 단위는요? 네, 연료. 뒤에 건 연료죠. 연료 킬로그램. 앞에 가스는 항상 큐빅미터죠. 가스니까. 요거를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GD부터 먼저 계산을 할게요. 자, 우리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공식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니까 N 빼기 0.21이고요. A0에다가 건가스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5.6, 5.6. CO2. 자, 여기에 연소 생성열 들어가는데 수분을 제외한 연소 가스량 들어갑니다. 근데 건가스량이에요. 건가스량. 그래서 CO2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또 누구? SO2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왜 CO2랑 SO2가 들어가요? 탄소가 있으니까 CO2 나올 거고, 우리 수분을 제외하니까 H2O는 빠지는 거고, 황이 있으니까 SO2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뭐부터 구해줘야 돼? A0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자, A0 값 한번 계산해 봅시다. 1.1 해서 A0. 자, A0는 O0 나누기 0.2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O0 값은, 이론 산소량 값은 어떻게 구해요? 네, 지금 단위가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1.867인데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 자, 탄소 1kg, 그죠? 탄소 12kg 중에 탄소는, 그죠?
연소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 12kg일 때 얘는 부피로 얼마? 22.4리터의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억이 안 나시면 12분의 22.4 그 다음에 탄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수소는요? 유효수소 써주셔야 되죠? 8H-8분의 5. 자, 수소는요? 연소시키면 연소 반응식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2kg일 때 11.2m³죠. 그래서 우리 5.6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은요? 32kg일 때 산소 부피 22.4m³. 그래서 0.7이죠. 자, 요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요게 이론 산소량이고 요걸 0.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만 넣어봅시다. 탄소값이 얼마? 80이니까 80%니까 0.8. 수소값이 15%니까 0.15. 산소는 없죠? 그 다음에 황은요? 5%니까 0.05.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계산했더니 얼마? 11.279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M이 1.1이고 빼기 0.1 곱하기 11.279. 자, 그 다음에 우리 CO2 값은 똑같아요. CO2는 얼마 발생해요? 자, 요번에는 12kg의 탄소를 넣어줬을 때 CO2는 얼마? 부피비로? 네, 22.4m³ 생기죠. 그래서 12분의 22.4 곱하기 탄소가 0.85 들어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황은요, 32kg 넣었을 때 SO2 역시 부피 22.4m³ 생깁니다. 그래서 32분의 22.4 곱하기 0.05, 5%니까 황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요 위에다 쓸게요.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11.5666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웁시다. 지금 우리 뭘 구했냐면 이 GD 값을 구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네, SO2 농도를 구해야 되죠. ppm으로. 자, 그러면은 얘는 자, 전체 가스량, 건가스량, 실제 건가스량 분에 SO2 발생량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GD 값이 11.5666이고요. SO2 값은 이거죠. 그죠? SO2 이만큼 생겨요. 32분의 22.4 곱하기 0.05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ppm이니까 얼마를 곱해줘요? 10의 6승을 곱해주는 겁니다. ppb면 10의 9승을 곱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3025.9가 나오네요. 단위는 ppm. 그래서 정답은요, 네, 1번이 되겠네요.